안녕하세요. 항공기상청입니다. 4월 23일 저고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실황입니다. 현재 동해안과 제주도는 3,000피트 내외 하층은 브로큰, 바람은 경상 해안으로 30노트 내외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고도 주요 기상 분석 및 예상입니다. 오늘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겠습니다. 고강도 착빙 예상 구역은 없으며 전국 대부분 지역 1000에서 1만 피트 고도에 보통에서 강한 난류가 예상됩니다. 강수 분석 및 예상입니다. 오늘은 강원 영동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 늦은 오후부터 전남권과 경상권 동해안에 비가 시작되어 밤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어도 고도별 습수 예상입니다. 오늘 남부지방, 제주도 및 동해안은 3,000피트 이하 하층은 브로큰이 예상됩니다. 국내 주요 기상입니다. 오늘은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동해 남부 해상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또한 경상권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30노트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